안녕하세요. 장원 수련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리 회원단입니다. 선생님, 오늘 사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남자분이고요. 91년 5월 5일생입니다. 이 사주는요. 두말할 게 없습니다. 예, 먹을 복, 입을 복, 가진 거 다 가진 천운을 타고난 사주입니다. 일단 그리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뭐가 반짝반짝 빛이 나요. 네. 그리고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예, 여러 사람들의 그냥 꽃입니다. 네. 그 꽃이 돈이 되고 웃음이 되고 망가지고 정말 다 가졌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그 복을 지키려면, 지키려면, 3, 4년 안에는 분명히 무슨 탈이 나도 탈이 들어온다. 그 탈을 잘 이기고, 이분이, 아, 이 탈이라는 게, 이분이 3, 4년 안에 결혼 관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여자하고 관련된 쪽에서 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천운은 천운이긴 하나, 그 복을 잘 지키고 가라. 저는 그렇게 지금 할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네,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빵빠레가 보여요. 막 반짝반짝 거리면서 무슨 조명 같은 게 보이고 빵빠레가 울리고 트로피도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뭐 어디서 뭐 수상을 했거나 뭐 어디 대회에 나갔거나 뭐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슬프다. 제일 먼저 이 사주를 보니까 아들아 아들아 내 새끼야. 그래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나 없이 컸노. 이렇게 이 사주를 보니까 제일 먼저 부모 천진사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앞을 서서 들어오면서 아들 보고 싶어서 왔다 하시면서 눈물겹다 하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어떻게 아버지가 사고로 가셨는지 급하게 가셨는지 들어누운 것처럼 보이고 제일 먼저 아들 제일 아끼면서 아버지가 제일 잘 됐을 때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네가 다 지키고 와줘서 고맙다 하면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들어서시고 근데 옆에 자꾸 쪽쪽거리는 여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사주에 지금 이 남자는 결혼운이 들어온 거는 아닌데 이성운이 들어온 지가 꽤 돼가지고 옆에 여자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여자가 있다. 이렇게 들어오고 근데 그 여자랑 지금 당장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는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 사주는 연예인 사주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 연예인 사주니까 자기가 지금 하는 일에 돈도 많이 들어오고 뭐 재물이 주렁주렁 열렸다 이래. 그래서 막 도감에 쌀도 보이고 막 금도 보이고 이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분명히 트로피를 거머쥔 돈을 많이 버는 사주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열애 중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뭐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돈이 마를 날이 없고 복이 마를 날이 없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의 사주 같은 경우는 천운을 타고 났고 대운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지만 제가 앞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년 안에는 그 고비가 한 번쯤은 있습니다. 여자가 되었든 뭐 재물이 되었든 아니면 뭐 이분의 뭐 집안이 우환이 들든 그 고비만 잘 넘기면은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아주 드문 사주를 가진 분이시고 이 제가 봤을 때도 이분의 직업을 예측을 하자면은 연예인이 아닐까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계속 할머니가 딴따라라고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저희가 본 오늘의 사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시죠? 누구일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임영웅입니다. 팩트인데? 팩트인데 이게? 어떤 게 팩트인데? 아니 우리가 얘기했던 게 팩트인데.